효율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는 더 발전하시라는 의미로 다시 인턴 사원으로 내려가셔서 열심히 와. 야구에 대한 지식을 쌓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왜 야근이야? 아, 열심히 했구만. 이거랑 오라는 거인데? 거짓말을 해. 아니, 어떤 신발이 포수 뒤에 있다 공 던졌는데? 무슨 기만 아니야? 야, 너도 이제 야자를 할 수 있어. 이제 얄못이라고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야구 대화에 껴보자. 이 단어만 알면 너도 야자랄. 오늘의 단어. 포스트 시즌 와일드카드 결정전 준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한국 시리즈 첫 번째. 포스트 시즌, 흔히 불리는 일명 가을 야구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정규 시즌이 끝나고 난 후 1위부터 5위 팀 중 최종 우승팀을 가리기 위한 토너먼트 경기를 포스트 시즌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와일드카드 결정전, 포스트 시즌의 첫 번째 경기로 정규 시즌에서 5위와 4위를 기록한 팀이 맞붙는 걸 의미하는데요. 총 두 경기를 치르는데 5위 팀은 두 경기를 다 이겨야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할 수 있고 4위 팀은 두 경기 중 한 경기만 이겨도 진출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준 플레이오프.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올라온 팀과 정규리그 3위를 기록한 팀이 맞붙는 경기로서 원래는 5전 3선 승제로 진행되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3전 2선 승제로 진행되어 경기를 치른다고 합니다. 네 번째, 플레이오프. 준 플레이오프에서 올라온 팀과 정규리그 2위를 기록한 팀이 맞붙는 경기로서 올해는 준 플레이오프와 마찬가지로 3전 2선 승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한국 시리즈. 플레이오프에서 올라온 팀과 정규리그 1위를 기록한 팀이 맞붙는 경기로 최종 우승팀이 결정되는 마지막 게임으로 7전 4선 승제로 진행되어 우승팀이 최종적으로 가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의 단어를 알아보았는데요. 포스트 시즌을 앞둔 만큼 오늘의 단어를 알아두면 좋겠죠? 올해 우승팀이 누굴지 관심을 가져보면서 다음 영상 때 만날게요. 안녕! 끝!